그리고 파운데이션 과목으로는 이제 EAP라고 해서 이게 영어 수업이고요. 이걸 해서 성적 영어 조건을 맞춰야 하는 거고, 익스텐디드 프로젝트는 이제 2차 조사, 이미 나와 있는 논문을 바탕으로 제가 자료 조사를 해서 하는 발표 수업이고, 그리고 생물, 화학, 수학 이렇게 있고요. 이 사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주로 수업하는 공간의 사진이에요. 이렇게 다 각자 모니터가 있는 책상이 있고, 여기에서 5명이나 4명 정도 모여서 앉는데, 이제 처음에 튜터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너희들끼리 이야기를 해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있으면 또 튜터와의 소통도 하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공간에서 수업을 많이 하는 것 그, 이런 식으로 그룹이 몇개 있고, 전체 그 클래스에 몇명 정도 있었어요? 같아요. 이렇게 책상이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한 강의실에. 아, 그래서 4명이면 20명, 5명이면 25명, 뭐 이런 식으로 네. 구성이 돼 있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도 계속 대화하는 그런 분위기인가요? 수업 시간에도 그룹 활동으로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생물은 끝나면 항상 퀴즈를 풀었거든요. 그거 풀때 그룹에서 이야기해서 답을 내어봐라 이렇게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런 그냥 이런 수업을 들으면서도 소통하면서 영어가 좀더 늘기도 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요. EAP는 아까 얘기했던 그 IELTS 대용으로 할수 있는 영어 아카데미 영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근데 승은 학생 이걸 그저 첫 텀에 하면서 면제됐다고 얘기하고요. 그다음 EP는 뭐 프리젠테이션에 리서치를 해가지고 발표를 하는 왜 이런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EP 관련돼가지고 첫 텀에서 이런 아까 그 발표를 했다고 했는데 이거랑 좀 비슷한가요? 아, 익스텐디드 프로젝트가 이첫 텀에 했던 발표랑 비슷한데요. 그거는 이제 리서치, 그 리포트가 빠져있고 첫 텀에 한 거는 그냥 리서치하고 발표, 이게 끝이었는데, 익스텐디드 프로젝트는 리서치한 걸 토대로 3,000자 정도 그 리포트를 쓰는 거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발표까지 마지막. 그렇죠. 그다음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라면 이 여기에 그 랩실이라든지 뭐 이런 게좀잘 갖춰져 있나요? 아, 학교 내 랩실이 딱히 없어서 저희가 할 때는 웨스트민스터 대학에 있는 실험실에 가서 실험을 직접 했거든요. 아, 그래서 혹시 그러면 많이 불편하고 많은 결의를 가야 되고 뭐 이런 건 없었어요? 아, 그 카플란 여기 센터랑 많이 멀지 않은 똑같이 런던 중심지에 있는 학교여서 가는 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그죠? 뭐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다 포함해가지고 몇 번이나 웨스트민스터 대학을 가요? 아, 실험은 딱한번 했었고요. 예. 실험 주간에 며칠 날몇 시까지 학교로 웨스트민스터 대학 앞에서 만난다 이렇게 미리 공지를 해줘서 그날 하루 가서 오전에 화학, 오후에 생물 이렇게 해서 실험은 그렇게 한번딱 했었어요. 아, 그래요. 예. 지금 풀텀, 그러니까 1월부터, 그죠? 실제로 파운데이션 1월부터 7월까지 할 때, 그딱한번 이렇게 간 거죠. 네. 아, 네. 그럼 다음 다시 볼게요. 예. 지금 이제 자세히 좀 소개를 해 주시네요. 네, 일단 EAP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개인 노트북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리스닝, 리딩, 라이팅은 화이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보는데, 이게 리스닝하고 라이팅, 아, 리딩은 시간 제한이 없이 자기가 풀수 있는, 자기 능력껏 사용하면 되고요. 이 리스닝, 리딩까지 코스가 끝나면 라이팅이 시작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시간 제한과 글자 수 리밋이 있어서 이거를 최대한 넘기는 게, 최대한 많이 쓰는 게 점수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스피킹은 따로 이메일이 와서 줌으로 하는 날짜가 정해져서 이메일이 와요. 그래서 각자 편한 공간에서 스피킹 시험을 보면 되고,
저는 IELTS보다는 난이도가 쉽다고 느껴졌는데요. 일단 스피킹 주제 자체가 조금 더 라이트한 주제들이 많아서 그때그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 수업에서도 관련한 주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다루고 과제로도 많이 내주고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써서 업로드하면은 피드백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활용한다면은 EAP 통과하는 건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익스텐디드 프로젝트는 이제 세컨더리 리서치인데 주제 선정은 자신이 알아서 하는 건데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나 전공 관련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저도 처음에 관심 있던 분야가 따로 있었는데 영어로 서치를 하다 보니까 관련된 학술 논문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주제를 한번 바꿔서 좀 관련된 논문이 많은 주제로 한번 바꿨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리포트 쓸때 가지고 올 자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서 주제를 고민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들이 중간중간에 되게 많거든요. 그게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넘기면 피드백을 받을 수가 없어서 그게 평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꼭 완성을 안 하더라도 제출을 하면은 그 부분까지에서 피드백을 많이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꼭 과제 제출은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물은 A레벨 자료를 바탕으로 수업을 하시는 것 같고요. 생물 같은 경우에는 되게 광범위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이게 암기할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비슷한 용어들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나중에 시험 볼 때쯤 해서 정리해야지 하면은 할 일이 되게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좀 복습하고 이런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전주에 항상 모크 테스트라고 시험이랑 되게 비슷한 환경에서 문제 형식도 되게 비슷하게 나오는 시험을 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아, 이런 주제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거를 미리 알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활용해 보는 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바이올로지 넘어가기 전에 혹시 한국에서 배웠고 그다음 PT를 했었잖아요. 혹시 본인이 네. 느끼기에 물론 이제 승낙생 굉장히 좀 높은 사이언스 레벨을 가지고 있긴 한데 혹시 본인 느끼기에 어떠셨어요? 바이올로지는 좀 한국에서는 주로 문제를 객관식으로 풀잖아요. 근데 여기는 되게 서술화시오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직접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저는 그냥 이거면 이거다, 이렇게 외웠던 것들의 백그라운드까지 생각을 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조금 어렵긴 했는데, 그래서 공부할 시간이 되게 많이 필요했었어요. 바이올로지. 아, 그렇구나. 그 사실 뭐 문과 학생도 바이올로지는 또 하고 하는데 또 저는 좀 과정은 똑같은 것 같아요. 외워야 될게 너무 많다. 되게 그 N레벨 하는 맞아요. 학생들도 바이올로지는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되게 막 짜증이 난 다음에 이런 표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바이올로지는 계속 좀 외워야 되는 거또 실제로 암기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문과 학생들도 사실은 바이올로지는 충분히 그죠 커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케미스트리 케미스트리는 한국에서 했던 것보다 좀 문제 수준 자체는 되게 쉬웠어가지고 기본적인 레벨에서 연습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건 VLE의 연습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 하는 연습 문제랑 되게 비슷한 수준들로 시험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리고 생물에 비해 객관식이나 단답형 문제 수가 많았어요, 훨씬.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기 훨씬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생물에 비하시면.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크 테스트에서 주제별로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문제 형식이 되게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모크 테스트 시험 때꼭 놓치지 말고 그날 가서 시험을 보셔야 하고요. 그리고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하다 보니까 이 계산기가 익숙하지 않으면 또 시험 시간이 되게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습해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이 있는데 공학용 계산기는 가서 사셨어요? 비용은 어느 정도 돼요? 저는 아마존 통해서 샀던 것 같은데요. 그냥 카시오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공학용 계산기 한국에서 사가셔도 될것 비용은 뭐 그죠? 같아요. 그렇게 비싸지는 사시면 않았어요. 네. 누구나 좀살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국은 이렇게 그 학급증을 계산기로 해야 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수학 때 어차피 또 필요하기 때문에 공학용 계산기는 꼭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케미스트리가 약간 좀 쉽다고 얘기를 했는데 케미스트리는 사실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게 문제가 나올 것 같은데 왜 그래서 좀 쉽다고는 어쩌면 느낄 것 같은데 또 많이 케미스트리 네, 해왔잖아요. 맞아요. 케미스트리는 한국에서 볼수 있는 문제들과 되게 비슷하지만 좀더 기본적인 내용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 시험은 이제 기본이 있으면 응용을 해서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치면은 여기서 내는 문제들은 좀더 기본에 가까운 문제들이었던 것 같아요. 과서 내놓은 게 많고 우리나라 수능 준비하는 사람들은 네, 너무 함정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냥. 그다음에 지금 혹시 문과 학생들이 이걸 보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 이제 케미스트리, 바이올로지, 뭐 수학 이걸 가지고 과외하는 사람들은 그 사실 거의 없거든요. 특별히 아예 뭐 수학을 안 해서 뭐좀 그죠 아예 안 했다 뭐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 문제가 없는데 케미스트리가 항상 좀 문과 있는 학생들은 좀 어렵다는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과외를 한다라면 케미스트리 과외를 하는 경우 좀 있거든요. 그래서 문과하고 이과 학생들 좀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승은 학생 아예 이과였으니까 그리고 이걸 네. 해왔으니까 좀 쉽다고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다음 페이지 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수학이 있는데요. 수학은 레포트가 없기 때문에 중간하고 기말이 전부긴 하는데 이게 공대생이 배우는 수학하고 저희가 배우는 수학이 조금 달라서 저희가 배우는 수학이 조금 더 쉬운 레벨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한국 고등학교 수준보다 훨씬 쉽다라고 저는 느꼈기 때문에 수학에 있어서는 문제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클리 테스트가 있는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자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하면은 어느 부분이 어렵다라는 거를 위클리 테스트를 통해서 캐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다음에 잠시만요. 지금 약간만 수학을 조금만 좀더 얘기를 수학을 조금만 좀더 얘기를 해볼게요. 그다음에 수학은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그뭐 러셀 그룹에서 운영하는 약대 뭐 그러니까 노팅엄, 버밍엄에서는 이렇게 수학을 요구하지만 브라이튼에서 요거는 스태티스트 그러니까 통계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화학에서 약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뭐 그죠 기본적인 칼큘레이션 계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수학이라든지 뭐 이런 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수업 구성도 좀 어렵지 않는 편으로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문과든 그죠 이과든 수학은 공통된 의견이거든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다. 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뭐 브라이튼 생각하시면 브라이튼 세미나를 해놨거든요. 그 학생이 또 수학에 대해서 그죠 딱그 그죠 수업 시간에만 집중하면 될 정도 왜 이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 버밍엄은 수학 거기는 통계고 버밍엄은 수학이니까 수학은 그래도 조금 공부를 좀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사진이 보니까 좀 소그룹 뭐 사진인 것 같긴 한데 여기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아, 이 공간은 2층에 있는 공간은 보통 튜터분들이 사용하실 때도 있고 만약에 그 시간표가 거기 붙어 있거든요. 거기서 비어 있는 시간이다 하면 학생들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보통은 그냥
그룹끼리 모여서 뭐 하고 싶을 때나 아니면은 그냥 좀 조용한 공간에서 공부를 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자유롭게 사용할 수 그래요. 이런 공간들이 되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있어요. 네,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2층뿐만 아니라 1층에도 몇개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거 보시겠지만 사실 이게 새롭게 이렇게 리노베이션 해가지고 굉장히 좀 시설이 좋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학습적인 부분 외에 어플라이드 러닝 위크라는 주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출석에만 포함이 되는 활동으로 시험 전후나 아니면 이제 홀리데이 전후로 구성이 잡혀 있는데 이 주간에는 이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냥 학교에 있는 전체 친구들 중에 좀 랜덤하게 클래스가 구성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카플란에서는 졸업을 하기 위해서 이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해야 하는데, 저는 이때 했던 활동 위주로 작성을 많이 했거든요.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건 제가 만들었던 팜플렛 같은 건데, 한국에 있는 이제 이강인 선수를 소개하는 팜플렛을 만들었던 활동을 했었어요. 혹시 축구 좋아하세요? 네, 저는 축구도 좋아해서 거기 있는 동안 축구도 좀 보러 가고 그랬었어요. 어떤 경기 보러 갔었어요? 저는 토트넘 경기도 보러 갔고요. 그 맨시티 경기도 맨체스터까지 놀러 가서 한번 보러 간 아, 혹시 축구 좋아해가지고 영국을 선택한 건 아니세요? 적 있어요. 그런 건 아닌데 가서 많은 사람들 만나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이 생겨서 챙겨보게 된 경우인 것 알겠습니다. 저희 학생은 실제로 축구 때문에 영국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유학도 영국으로 간다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물론 공부는 그죠? 축구를 공부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전공이긴 한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